소문 얘기 들어봐야 될 텐데, 이 메리츠증권 영업부금융센터 이수철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대체 소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안한 주말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심리전, 약간 고령의 바이든 대통령과 네. KGB 출신의 푸틴 대통령과 코미디언 출신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뭐 이게 알 수가 있어야지, 뭐 땅을 짚고 헤엄을 치든지 뭐. 뭐 그때그때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뭐 왔다 갔다 하기도 그렇고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걸까요?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국 내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외부로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일 기사 보면은 외국어 대해서 우크라이나어를 가리키는 교수님, 우크라이나 사람이죠. 그분 의견은 이미 8년 동안 동우크라이나에서 계속 내전이 지속되었었고 그 그것과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데. 연장선상이다라고 볼수 있고 저것은 뭐 지금 뭐 지지난주만 하더라도 과거에 크림반도 병합할 때도 그랬고 동계 올림픽 기간 아니면 기간 끝난 날뭐 전쟁이 발발할 것이다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번 주 일요일이 북경 올림픽 폐막식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지켜보면 답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교수님 말씀처럼 이거는 푸틴이 긴장관계를 지속적으로 원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철수 안 하고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내성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 내부적으로는 작년 연말에 연장했었던 미국 정부의 부채 연장 또한번 이번 또 주, 네, 뭐 18일 이슈가 만기이기 있고. 때문에 또한번 연장 시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보면은 뭐 오미크론과 관련돼서 시장에서 내성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래서 국내 우크라이나 확진자 오늘 문제도 10만 명은 예, 될것 우크라이나 같고. 문제도 내성이 생길 것 같고요. 다만 연말서부터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연초에 국내 시장의 수급이 흐트러진 부분. 그래서 수급이 너무 취약해졌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냥 그 하루 종일 아침에 동향 보면은 파생시장에서 특히 이제 풋옵션만 놓고 보더라도 좀 반등할 것 같은 풋옵션 줄였다가 시장이 좀 반등 어느 정도 된것 같은 전일 같은 경우는 풋옵션을 계속 다시 매수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지금 여기서 바로 보면 3천, 3200갈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장 대응은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피곤하실지 몰라도 안전하게 따박따박 짧게 짧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소문 얘기 그 정치적인 상황이나 뭐 국내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기업 공부나 하는 게. 네, 자 기업 보겠습니다. 기업은 오늘 두 개의 기업을 또 준비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뚝심 있게 가시던 길은 계속 가겠다는 거니까. 뭐 지난주 지지난주만 하더라도 이제 저희가 낙폭과대 쪽을 많이 포커싱을 했었죠. 네, 그다음 뭐 리오프닝 그래서 쪽으로 살짝 도는 그렇죠. 듯 하더니 뭐 근데 국제적인 그것도 리스크 일정 부분 관련해서는.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시면 뚝심 있게 작년에도 좋았고 올해도 좋았고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익의 안정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회사가 이 인플레 국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수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지금 보면 오늘 또 삼성전기가 PCB 관련돼서 또 설비 투자한다 하고 이 반도체 시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좀 지금 투자 분위기가 냉각되어 있어서 오히려 저가 매수 장기 추세를 놓고 봤을 때 오늘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기업은 혜성 DS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혜성 DS요? 작년서부터 안정적으로 우상향 쭉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았고요. 혜성 DS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제조하는데 이제 후공정에서 특히 패키징 공정에서 요즘 패키징 얘기들 많이 이슈화 하던데요. 패키징 공정에서 필요로 하는 구조 재료죠. 반도체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비메모리 반도체에 들어가는 리드 플레임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향 패키징 서브스트레이트 의 제조 및 판매가 주업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결 종속 회사인 혜성 테크놀로지가 반도체 서브스트레이트 자재의 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혜성 DS의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로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도체 서브스트레이트의 약70% 정도 매출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인피니언이나 NXP나 STMicro 같은 회사에 납품이 되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인피니언, STMicro,
뭐 NXP 특히 이 기업들이 이 자동차용 반도체에 아주 강한 기업들이죠. 네. 그래서 특히 인피니온 NXP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반도체 시장이 커짐으로써 동반 성장을 구가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인피니온이나 ST마이크론이나 NXP 이외에도 AS이나 M코나 스피리나 스타스치팩이나 유탁 같은 조류 외제 업체, 오사타 업체라고 하죠. 이 업체를 포함해서 글로벌적인 플레이어는 약 30여 개의 회사 공급하고 있으면서 회사가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약 30% 정도의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든든한 거래처 갖고 있는 것이 상당히 좋은 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매출 비중은 적지만 회사가 향후 시장의 발전을 겨냥해서 연구개발하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 그래핀과 관련된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핀이요? 예, 예. 그래서 그 해상데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우호적인 환율 속에서 안정성장을 구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작년에 공시를 보면은 약 500억을 들여서 금년 11월까지 공장 증설하는 것이 나옵니다. 현재 풀캐퍼로 가동 중이거든요. 그래서 금년 하반기 말에 완공이 되면은 매출로 약 1,500억에서 많게는 2,000억까지도 매출이 에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증가할 수 있다. 예, 이 설비 투자를 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이 차량용 리드 프레임이 상당히 고수익 제품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전기차다 자율주행이다 차량용 시장이 점점 확대가 되어짐으로써 고속의 안정성장을 구가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이런 자동차 시장이 성장한다는 건 전반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담보로 해서 회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이 회사가 시장에서 어필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리드 프레임에 미크론급으로 초방막 나노 도금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생산 원가를 절감할 수 있었고요. 기술적인 진보를 앞서 나갈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경쟁업체나 이제 여태까지 그 제조 방법이 시트 타입에서 했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역시 세계 최초로 릴투릴 타입으로 해서 연속 가공을 가게 좋게 함으로써 생산 수율이 확보되는 그런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통해서 거래처에 어필이 되었고 회사가 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파악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매출을 놓고 봤을 때 전년보다도 매출이 약 42.9%가 증가한 6,553억 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020년 대비 98%나 증가한 863억 원의 호실적을 보여주었는데요. 금년에도 역시 이런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고성장과 더불어서 하반기에 완공될 설비 투자 증설분까지 에딩이 됐을 때 올해도 작년에 못지않은 고성장이 기대되어지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매출과 이익이 동반 성장하는 차량용 반도체의 구조적인 성숙기의 대표적인 수혜기업이고 최근 시장 불안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진입하시기 좋은 국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뭐 트렌드 이렇게 뭐 기술적인 분석이라 그러죠 주가 흐름 보면은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적이 받쳐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제 고속도로에 비하면 정속 주행하는 거죠. 그렇죠. 추월 차선으로 급하게 안 가고요. 네. 안정적으로. 예. 현대차, 현대기아차가 유럽 내 판매는 그래도 꾸준히 뭐 네.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고 반도체, 그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에도 불구하고 판매는 꾸준히 늘었다 이 보도는 어제 또 나왔던 네네. 것 같고 연관성을 진다면 일단 반도체 후공정 패키지 업체이긴 합니다만 차량용 반도체에 좀 더 특화되어 있다. 그쪽이 더 비중이 높아지고 있죠. 일반 뭐 일반 반도체나 뭐 PC용이나 그런 것들도 하지만 네. 회사에 지금 수익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차량용 부분이 올라오면서 회사가 본격적인 성장을 하고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커짐으로써 동반 성장하는 그런 그림이죠. 심지어는 작년에 설비 증설을 했는데 올해도 또 추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행복한 고민도 한답니다. 그 정도로. 하여튼 차에 들어가는 그런 일부 부품들은 계속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 뭐 조용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네. 저도 요즘 임팩이라는 기업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주가는 너무 조용해서. 아직 인지도가. 그러니까요. 네. 네. 회사 주가총액 1,000억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임팩 재밌는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또 소문으로 들었어. 두 번째 기업은 뭐가 있을까요? 요즘 보면 이제 그 여론조사로 이제 앞서가니 뒤서가니 하는데 대선 아무래도 예, 대선 되고 나서 어느 누가 되든 공통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정책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은 아무래도 주택 경기 부양이 아니겠느냐. 맞습니다. 노후주택 네. 요즘 노후된 아파트들. 네네. 이 리모델링 사업이잖아요. 예. 그 재건축은 좀 시한이 정해져 있고 뭐 30년짜리 네. 이렇게 돼야 되고 근데 리모델링은 20년만 넘으면 이제 추진할 수 있는데. 그렇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먼저 이제 화포를 열었고 어느 후보든지 말씀하신 대로 네. 다 지금 리모델링 쪽인 것 같아요. 관련된 기업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건축과 관련된 뭐 건설회사도 있고 많죠. 오늘은 금강공업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건자재라고 예. 봐야 됩니다. 예. 주가가 지금 시장이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탄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안정적이고 대선 이후에 양 후보 누가 되든 주택경기 활성화와 관련돼서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반영되어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금강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의 이제 기초공사나 골조공사에 들어가는 강관, 그리고 이제 건설하는데 필요한 그 판넬, 건설 가설재, 그리고 이제 자회사로 사료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선박 엔진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3분기 매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강간 부분이 매출의 약 25.2%, 알루미늄 폼이나 알루미늄 판넬 폼 같은 경우가 22.4%, 사료가 33.3%, 그리고 선박 엔진이 3.8%의 매출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 3분기의 연결 매출이 전년보다 13% 증가한 4,254억 원에 영업순이익 25% 증가한 175억 원을 시현을 하였습니다. 네. 이 주력 사업이 알루미늄 폼 사업인데요. 과거에는 그냥 합판하고 나무 묶어갖고 건축 건설을 한 데 있어서 옆에서 보안지로 썼고요. 그러던 것이 이제 노란색 페인트가 칠해진 철판 형태로 됐는데 지금 보면 시장에서 흐름이 친환경 부분이 강조되면서 알루미늄 판넬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알루미늄 판넬 같은 경우는 그냥 알루미늄 판재 구조재 해갖고 뚝뚝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거푸집. 그렇죠. 이 어. 예, 그, 이 거푸집이 과거에 나무에서 철제로 됐다 지금 알루미늄으로 가고 있는데 네, 거푸집이라는 게 이제 그 시멘트를 양성하고 때 옆에 보강 트리트 해주는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알루미늄 폼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제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 구입을 해서 거기서 가공을 해서 그리고 지금 이제 단순히 이 알루미늄 판넬 같은 경우는 임대도 추진을 합니다. 네. 그래서 건설에서 뭐 한다라고 할 때 몇 년 동안 임대. 그런 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유리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좀 그 군웅할 거 하다가 지금은 현재는 3개 업체로 과점 형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삼목 에스폼하고 뭐 금강공업 그리고 현대 알루미늄 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건축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안정성장을 구가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짚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거용 건축 면적이 확대되는 부분도 좋고 재래 지금 해외 시장에서도 친환경과 관련된 니즈가 많기 때문에 철제보다는 알루미늄 거푸집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체크해 볼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런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인 건축 자재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나 베트남을 해외 출발 기점으로 해서 동남아시아 그리고 기타 중동, 아프리카까지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모듈러 시장과 관련돼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건설 시장에서 모듈러 시장이 초기 단계이지만 점점점 확대되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건설 자재를 건설 현장에서 철근 받고 그리고 거기에 시멘트 붓고 한 게 너무 소음이다, 분진이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모듈러 형 의 건설은 공장에서 배선까지 다 마친 거의 한 80% 완공된 상태의 모듈을 네. 그대로 현장에다 갖다 둬서 조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듈러 시장 지금 현재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금강공업 같은 경우는 뭐 대학병원 내 그 건강진단소 같은 거 임시로 그런 것을 납품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러 시장이 확대되어짐으로써 그 지난번 같은 경우는
그 모듈형 선명진료소 표준 모델로 국내 표준 모델로 지정이 되었었던 레코드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단순 그거 이외에도 모듈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회자가 되어지고 있고 방송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후보가 되든 주적 경기 활성화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냐. 라는 것이 전혀 회자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뭐 일단은 음압병상 같은 뭐 이런 긴급 상황들이 나왔을 네. 때 이제 모듈화되어 있는 예를 들어 컨테이너 뭐 이렇게 야적하듯이 네. 그거를 조금 시설로 할 수 있는 표준들을 가지고 있다. 네. 그렇죠. 뭐. 실제 납품 경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임대형 모듈러 임시 교사도 납품한 실적이 있고요. 예. 건설과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이 모듈 시장에 준비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마지막으로, 앞서 혜성 DS 하실 때, 예. 그, 저희 지금 유튜브로도 라이브 스트리밍 생방이 나가고 있는데, 네. 질문이 하나 들어오셨는데, 계양전기가 이 혜성 DS의 2대 주주들하고요, 네. 별 영향은 없을까라고 질의를 또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너무 확대 해석 안 하셔도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계양전기가 9.62%를 가지고 있는데, 당장 크게 무슨 이게 직접 영향이 있거나 네. 계양전기 자체에 내 그 이슈죠.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그냥 개별로 지금 취급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문으로 들었어 얘기 들어봤고요. 메리츠 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가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